여러분요, 대립 관계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몇 번이죠? 문제는 98번부터 맞나요? 계속 98번부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리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갑과 을이 있죠. 갑과 을이 계약을 해요. 이 계약을 뭐라 한다? 이것을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고요. 이 법률 행위는 먼저요, 성립 요건이 있고, 여기요, 효력 요건이 있어요. 이 효력 요건 속에 뭐가 들어있냐? 대리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대리는 뭐냐면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이 법률행위 효력, 성립이 아니고요. 그래서 대리권이 없죠? 그럼 이것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여기에서요, 이것은 법률행위죠. 그래서 법률행위니까요, 사실행위는 안 돼요. 그러면 사실행위는 뭐가 있죠? 사실행위는 뭐가 있어요? 순수 사실행위하고 혼합 사실행위가 있죠. 그래서 순수 사실행위는 매장물 발견, 주소의 설정, 가공 발명. 혼합은요, 사무 관리, 부부의 동거,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요, 불법 행위 있죠? 그래서 불법 행위도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이 법률 행위는 뭐가 있냐? 우리가 재산상 법률 행위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법상 법률 행위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가족법상 법률 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재산상 법률행위는 대리가 허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냐? 준법률행위 있죠? 이 준법률행위 중에서 뭐는 대리가 허용이 된다? 여기서 의사의 통지, 그다음에 관념의 통지. 여러분, 의사의 통지는 뭐가 있죠? 앞에가 최고하고 거절이 있죠, 뒤에요. 그다음에 통지하고 승인하고 승낙이 있죠. 감정의 표시는 안 돼요. 용서 안 되고요. 이것은 대리가 허용이 되고요. 그럼 특히 재산상 법률행위가 된다는 것은 단독 계약 합동행위 아시죠? 단독 행위는요, 상대방 있는 경우로 뭐가 있죠? 뭐가 있어? 상계, 면제, 추인, 철회, 동의, 해제, 해지, 취소. 이런 것은 다 대리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먼저 한번 보시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1번을 보시면 대리인은 자기가 결정한 의사를 표시하지만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부터요, 우리가 사자하고요, 그 다음에 뭐를, 뭐냐면, 우리가 대리를 잠깐 비교를 해. 사자하고 대리요. 우리가 이제 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을한테 대리권을 주잖아요. 그러면 을이 대리인이 이제 되죠. 그래서 대리인이요, 상대방하고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뭐라 한다? 이것을 대리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대리 행위라게 되면 모든 대리 효과, 대리 효과는 책임이죠. 상대방에 대한 책임, 그것은 본인에게 가는 것이죠. 여기에서요, 모든 대리 행위의 대리 효과는 본인에게 가기 때문에 대리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래서 대리인은 누구일 필요가 없다?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고, 무슨 능력을 있어야 돼? 의사 능력을 있어야 되고요. 대리인이 직접 계약을 하죠. 계약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요, 이 의사 표시를 대리인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표시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대리 효과, 예로서 이것은 누구한테 간다? 본인. 이때 본인은요,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된다? 권리 능력만 있으면 돼.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법률 효과가 귀속한다고 했을 때 본인은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고요. 만약 여러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에 본인이 법률 행위를 하죠. 예를 들어서 수권 행위를 하잖아요. 그럼 수권 행위는 뭐죠? 단독 행위죠. 수권 행위는 본인의 단독 행위고, 단독 행위는 법률 행위죠. 그럼 법률 행위는 효력이 발생하려면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요, 수권 행위를 할 때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법률 효과, 효과의 귀속 주체로서 본인은 권리 능력만 있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대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사자의 경우는 어떻게 사자? 사자는 본인이요. 본인이 의사와 표시를 결정을 해요. 본인이 이렇게 의사와 표시를 결정을 해. 본인이. 그래서 본인이 결정한 것을 이걸 사자죠? 사자한테 심부름하고 와라. 누구한테? 갑에게 이 말이죠. 이것을 뭐냐면 전달 기관이요. 전달 기관으로서의 사자. 그래서 갑에게 전달하라 그랬더니 을한테 했어요. 이것을
부도달의 문제이다. 이렇게 이것은 부도달, 이것은 착오의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표시기간, 표시 좀 하고 와라. 가서 내 말 좀 전하고 와라. 이 말이죠. 그런데 표시를 잘못하죠. 이것을 뭐라 한다? 표시상의 착오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착오로서 취소가 돼. 그러니까 착오의 문제가 되는 것은 표시기간. 옛날에는요, 요즘은 그런 거 좀 드물지만 옛날에는 전보 치는 게 있었잖아요. 전보요. 그러니까 전보를요, 등나물 축하면 이렇게 칠하겠더니 하도 이 아가씨가요, 전보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뭐 좀 그 아들의 뭐 서거를 애도합니다. 이렇게 보냈다면 이 말이죠. 그럼 잘못 보낸 거죠? 이런 경우는 뭐라고 된다? 표시상의 착오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 사자는요, 사자는 자기가 책임을 지거나 뭐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 능력만 있으면 돼. 의사 능력만 있으면 돼. 행위 능력이 없어도 돼요. 의사 능력도 불문해. 의사 능력도 필요가 없어. 그것 필요가 없어. 왜냐면 우리가 사자의 경우는 5살, 6살짜리도요, 얼추 심부름 잘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것도 사자거든요. 본인이요, 의사 표시를 결정하니까 첫 번째 본인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대리에서 본인은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이 의사 표시를 누가 결정하냐? 그게 의사 표시. 의사 표시를 본인이 결정을 해요. 본인이 결정을 하고요. 대리에서는요, 대리인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의사 표시 하자죠?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우선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사자에서는, 사자. 알겠죠? 그래서 이건 사자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고, 이 표시 기관에서 사자는요, 마치 대리와 유사해. 대리와 유사했어요. 이 표시 기관의 사자는 뭐가 성립될 수 있다? 표현대리요. 표현대리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자의 법률에게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때 말할 때 여기 사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사자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전달 기관으로서 사자는 부도달의 문제이고 표시 기관으로서 사자는 착오의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표시 기관에서 사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알겠죠? 이 정도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문제를요. 98번의 문제를 보면 대리인은 자기가 결정한 의사를 표시하죠. 그래서 이때 대리인을 뭐라고 한다? 대리인의 경우는 자기가 표시한 의사를 결정하니 자기가 의사 표시를 결정하니까 대리 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는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표시하죠. 이때요, 표시 기관으로서의 사자와 전달 기관으로서의 사자가 있다. 전달 기관으로서의 사자는 잘못 전달하면 부도달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표시를 잘못했을 때는 뭐가 된다? 표시상의 착오가 된다. 이렇게. 이번 혼인이죠. 혼인이 뭐죠? 이것을 가족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대리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3번, 대리인이 행한 불법행위죠. 이게 무슨 말이냐? 봐요.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어요. 그런데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계약하다가요, 화가 나가지고 상대방을 폭행을 한 거예요. 그 대리인이 폭행한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리가 성립한다? 틀렸죠. 4번은요, 지명채권의 양도죠. 우리가 지명채권의 양도, 양도의 통지죠. 여기까지가 중요하지 않고, 여기까지 중요하죠. 통지가 중요하죠. 통지. 통지는 뭐라 한다? 관념의 통지. 아까 우리가 준법률행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는 대리가 뭐가 된다? 허용된다. 그래서 대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유언이죠. 유언하고 여기 혼인이나 유언 같은 것을 뭐라 한다? 가족법상 법률행위라고 하죠.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대리가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리, 그 다음에 사자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뭘 보냐면, 먼저 이제 대리권 관계를 보시면요.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죠. 대리권. 그럼 대리권을 주면 이 대리권은요, 먼저 발생을 하죠. 발생할 때는 여기서 법정 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대리가 있다? 이미 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래서 법정 대리와 이미 대리가 있는데요. 법정 대리의 경우에는 뭐가 되냐? 그것은 법률의 규정이에요. 법률.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대리권의 범위가요. 그 다음에 법원이요. 법원. 법원이 선임을 해요. 이게 중요해요. 법원. 이게 뭐가 다르죠? 복대리하고 다르죠. 이런 복대리는 누가 선임하죠?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그래서 복대리는 법정대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정대리가 되려면
법원이 선임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여기 임의대리죠. 여러분 임의대리는 뭐한다? 이것을 법률행위라고 얘기해. 법률행위. 그래서 여러분 법률의 규정하고 법률행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행위는 뭐가 있다? 단독행위가 있고 계약이 있는 것이죠. 이 단독행위는 뭐가 있다? 본인의 소권행위가 있죠. 그래서 본인의 소권행위 이렇게요. 이 소권행위는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래서 본인만 소권행위를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대리인은 소권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 다음에 계약이죠. 이 계약은 뭐가 있다? 위임이죠. 위임. 위임 계약이죠.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원인행위죠.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원인된 법률관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뭐죠? 갑이죠. 갑이고 이걸 위임인이라고 하죠. 여기 을이 있죠. 을요 수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갑이 을에게 물어준다. 위임 또는요 위임장을 주죠. 그럼 이것을 말한다. 두 사람이니까 그것을 위임 계약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계약을 우리를 말한다. 계약을 원인된 법률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원인된 법률관계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 원인이 있으면 항상 뭐가 따라요? 결과가 따르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위임장을 줬다고 하는 것은 다른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을한테 뭘 준 것이다? 대리권을 준 것이죠. 그래서 원인된 뭐냐? 위임장에선 대리권을 뭐라 한다? 이것을 이미 대리인이다. 그래서 이미 대리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 뭐가 된다? 위임인을 뭐라 한다? 본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미 대리권은 꼭 이렇게 위임장에 있으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갑은 을한테 뭐로 준다? 이것을 소권행위요. 소권행위 단독행위죠. 본인의 소권행위에서 대리권이 주어질 수도 있죠. 일방적으로요. 그런데 이것은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두 개죠. 두 개니까 계약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미성년자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요. 대리인이 미성년자면 위임계약, 위임계약을 취소해. 위임계약을. 계약을 취소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소권행위는요. 오직 본인만 소권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대리인이 미성년자일지라도 소권행위는 취소를 못해요. 알겠죠? 소권행위는 말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취소를 못한다. 이것을 잘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단독과 계약에 의한 것을 법률행위라고 하고요. 법률행위에 의한 대리를 임의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말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임의대리권을 그러면 우리가 이 소권행위에서 권한을 소유하는 것은 뭐냐? 판례가 이렇게 얘기했어. 권한을 소유하는 것 첫 번째요. 위임장을 주면 대리권을 소유하는 것이지만 인감도장만 주거나 인감도장만 인감증명서만 준 경우는 그건 대리권 수요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감도장을 주면서 뭐뭐를 맡겨 예를 들어서 동업계약을 체결하라고 하면서 인감도장을 줘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라고 하면서 인감도장을 줘 이런 경우는 대리권을 수요해요. 그런데 인감도장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리가 판례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세무사심에도 나왔는데 사실상 용태에 의해서 대리권을 소유할 수 있어. 그 사실상 용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직접 대리권을 소유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내 대리인 양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말하고 다닌단 말이죠. 내가 마치 뭐 아무것도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내가 마치 뭔가를 권한을 줘서 자기가 그 권한을 받은 듯 하면서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다닌단 말이죠. 그럼 내가 그러한 사실을 알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막아야 되겠죠?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내버려둬.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대리권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일반 대중들은 우리 갑의 대리인이라고 믿어. 믿을 수밖에 없죠? 직접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나에게서 어떤 권한을 받은 듯한 언사를 하고 다닌 것을 알면서도 그걸 무시하고 묵인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사실상 용태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실상 용태에 의해서도 대리권이 소요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건 최근에 나온 판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문제. 소권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1번요. 대리권 수여 행위는 위임장을 작성 교부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분류시다. 대리권 수여 줄고요. 대리권 수여를 말한다. 소권행위라고 하죠. 여러분 소권행위 그러면 3대 요소가 있어. 첫 번째 마다 의사표시 왜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그래서요 대리권 수여는 의사표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리권을 소유하는 것은 방식에 제한이 없어. 그것을 불요식행이라고 그래. 여러분, 대리권을 소유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재산이 없대거나 내 재산이 다운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비출연행위다 이렇게. 그래서 대리권 소유는 단독 행위로서 의사표시이고 불요식이고 비출연행위다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문제되고, 2번 사실상 용태, 방금 얘기했죠. 사실상 용태, 대리권 수여가 추단, 대리권 수여가 추단된다 이렇게. 이 말이 무슨 말이다? 대리권을 주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마치 내 대리인 양 행사하고 다닌단 말이죠. 그걸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사실상 용태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사실상 용태 이렇게. 자, 3번 대리권의 존재는 원칙적으로 대리 행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뭘 해야 된다? 존증명해야 되고요. 4번 대리권은 대리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는 뭐라고 한다? 대외적 자격. 대외적 자격, 다른 말로 써 대리권은 써 지위, 자격에 따라서 지위 또는 권한 이렇게 얘기해. 대리권은 우리가 봐봐요. 권리가 있고 권능이 있고 권한이 있단 말이죠. 자, 권리 봐봐. 소유권은 권리죠. 소유권으로부터 뭐가 파생되냐? 뭐가 점유할 수 있고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죠. 이 세 가지를 뭐라 한다? 권리에 대한 권능이라고 얘기해요. 권능. 그러니까 권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권능으로 이루어졌고, 권능이 모이면 뭐가 된다? 권리가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권리와 권능 이렇게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권한.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이 계약을 하죠. 계약을 상대방과. 그러면 모든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자기는 타인을 위해서, 타인에게 법률 효과를 귀속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을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대리권은요, 대리는 본인, 대리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말한다. 권한이다, 자격이다, 권능이다, 지위다 이렇게. 아니, 권능이 아니고 자격이다, 지위다. 알겠죠? 여기서요, 자격이다, 지위다, 그래서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5번 인감증명서의 교부만, 거기만 주고 인감증명서의 교부만 그랬지만 그건 대리권 수여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대리권 수여가 아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먼저 이제 기본적인 것을 다, 지금 이론적인 것을 다 봤으니까요, 이제는 뭘 보시는 것이냐, 여기요. 대리권이 발생을 했죠. 지금 뭐 하는 거죠? 근데 발생하고 변경이죠. 왜 변경하면요, 대리권을 발생하고 변경하면 일단 대리권의 범위가 있어야 되고요. 범위 안에서 대리권을 남용을 하죠. 남용하고 대리권을 뭐 한다? 제한을 하는 거죠. 제한. 마지막으로 대리권이 뭘 한다? 소멸하는 거. 소멸. 이때 소멸은 봐봐. 그럼 이때 소멸은 뭘 얘기하냐?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대리권이 발생했잖아요. 발생했으니까 이 사람 지금 뭐가 된다? 이제 이 사람이 대리인이 돼. 그럼 대리권이 지금 있죠? 있으면 무슨 대리다? 유권 대리고요. 없으면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가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대리권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무슨 대리다? 유권 대리가 되는 것이죠. 알겠죠? 이런 대리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있어. 이때 소멸할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요, 임의 대리, 법정 대리의 공통으로 소멸되는 것이 있어. 그것은 바로 뭐다? 본인은 뭐가 있다? 본인은 사망. 대리인은요? 대리인은 사망, 파산, 성유경 개시. 다시 본인은 뭐? 사망. 대리는 사망, 파산, 성유경 개시. 이건 공통이죠? 임의 대리에만 있는 거 있어. 임의 대리에만 있는 것. 법정 대리 없고 임의 대리에만 있는 것. 그것은 뭐다? 여기 숙권행위하고 원인된 법률 관계죠? 그래서 숙권행위의 철회, 원인된 법률 관계의 뭐 종료. 그래서는 밤, 이런 말 하면 안 돼. 임의 대리권은 숙권행위 철회와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에 의해서만 소멸한다. 그러면 안 돼. 알겠죠? 임의 대리는요, 본인은 사망, 대리는 사망, 파산, 성유경 개시. 이것 말고도 뭐가 있다? 이 법정 대리는 없고, 법정 대리 없고, 임의 대리에만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은 법정 대리는 없어. 숙권행위 철회.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 이것은 법정 대리에는 없어. 어디만 있다? 어디만 있어? 임의 대리만 있다. 그러면 법정 대리만 있는 건 뭐죠? 법정 대리 있다. 이것을 뭐다? 제한 능력자가 뭐가 됐다? 능력자가 됐다. 능력자. 이건 또 임의 대리는 그런 말이 없어.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 원인을 뭐란다? 원인을 기초적 법률관 내부관계 이렇게도 하는 경우가 있어. 알겠죠? 그래서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요, 뭐를 보냐면, 먼저 대리권은요, 대리권 소멸에 대해서 한번 봐요. 대리권 소멸.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107쪽, 107번 한번 봐봐, 먼저. 107번, 봤어요? 보면 1번,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전, 종료, 그럼 봐죠.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그러면 이미 대리권 소멸이죠?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뭐가 있으면, 여기 소권행위를 철회, 소권행위를 철회하면 대리권은 소멸하죠. 맞는 말이죠. 자, 이번은요, 본인의 사망, 성녀 후견 개시, 파산은 대리권 소멸사이다. OX? OX. X죠? 본인은 오직 뭐밖에 없다? 사망밖에 없다고. 사망. 알게, 그래서 앞에 맞는 걸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을 뭐로 바꿔야 돼? 대리인으로 바꿔야 돼. 알겠죠? 본인은 사망 그래야지. 사망, 파산, 성녀 후견 개시. 그러면 큰일 나. 3번. 대리인이 파산 선고죠. 파산 선고. 그럼 뭐가 된다? 대리권은 뭐가 돼? 소멸하죠.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모두 다. 그 다음에 4번. 피성년 후견인이 아닌 자가 임의 대리인이 된 후에 그에게 성년 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이 말이 아주 정확하게 나왔죠? 맨 처음에 피성년 후견이 아니야. 멀쩡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대리인이 된 후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그 사람이 피성년 후견이야. 처음부터 피성년 후견인임을 처음부터 알아. 알면 산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때는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은요,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그렇게 되어 있나요? 여러분,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해서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러면요, 법률행위에서 수여된 대리권, 이걸 뭐라고 그래? 법률행위에서 수여된 대리권 뭐라고 그래? 써, 거기다가 이미 대리라고요. 이 말이. 우리가 법률행위는 단독과 계약이잖아요. 이걸 임의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임의 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에 의해서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요. 자, 108번은요. 소멸 사유가 아닌 것, 그랬죠? 임의 대리권이요. 1번,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숙권행위 철회. 맨 그때 숙권행위 철회. 대리인의 사망, 맨 그때 사망. 대리인의 파산, 파산.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 OX. X죠. 뭐라 한다? 성년 후견 개시. 이렇게. 성년 후견 개시. 이렇게. 5번.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그 다음에 줄고,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 이러면 이미 대리권이죠. 알겠죠? 만약에요.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경우 그러면 돼, 안 돼? 돼, 안 돼? 그것은 법정 대리예요. 여기 지금 이미 대리라고 했잖아요. 법정 대리는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경우. 그것은 법정 대리권의 소멸 사유. 아시겠죠? 자, 9번 법정 대리권 소멸 사유 되어 있죠? 여기 1번 본인의 행위 능력 취득 또는 회복. 본인이 행위 능력을 회복했다. 다른 말로 능력자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하죠. 2번은요. 대리인이 파산, 숙권행위 철회, 본인의 사망, 그다음에 대리인의 의사 무능력이죠. 이런 의사 무능력자가 됐다. 그러면 대리인은 최소한 뭐는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은 있어야 되죠. 의사 능력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건 무효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죠. 숙권행위 처리는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임의 대리. 아시겠죠? 숙권행위 처리는 임의 대리가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그럼 다시 여기 이제 이쪽으로 와. 여기 보면 이제 대리권은 이제 우리가 발생하고 소멸을 봤죠. 이제는 대리권의 범위를 봐요. 이 대리권의 범위는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느냐?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 경우, 분명하지 않는 경우 이 말이죠. 먼저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 경우를 먼저 봐.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 경우는 보존행위와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하고 무슨 행위? 계량행위, 계량. 이렇게요. 이것을 이렇게 전체를 이것만 할 수 있다만.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는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계량행위만 할 수 있다. 이용계량행위만.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대리권의 범위라고 하는 거예요. 범위를 정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많이 쓰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보호진행위를 얘기했다. 보호진행위를 이렇게요. 이용계량행위를, 요죠? 계량행위를, 이용행위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여기서 만이란 말을 쓰려면 이 전체를 다 얘기했을 때 만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 보호진행위라고 되어 있죠? 이 보호진행위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인데 두 가지만 먼저 보면 소멸시효. 소멸시효를 뭐 하는 것? 중단을 시키는 것. 미등기 건물의 무슨 등기? 보존등기란 경우. 보존등기 이렇게. 가장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가옥을 수선하고 부패한 음식물을 처분하고 이런 것들을 말한다. 보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용과 계량인데요. 여기서 안 되는 것이 있죠. 뭐라 한다? 두 가지. 예금. 예금을 뭐라 한다? 예금을 인출한다. 인출. 그러면 이미 안 되죠. 인출해서 대여하거나 그 다음에 또 주식이나 로또를 사는 것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뭐다? 전. 전을요 뭐로? 대지. 대지로 형질 변경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미 성질이 바뀌어서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는 뭐 이런 말이 중요해요. 여기 보면요.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보존등기한다. 이런 경우는 본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본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대리권 범위가 분명하다. 정해지지 않다. 이렇게 되면 돼 있잖아요. 되어 있나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봐봐. 대리권 범위가 분명하다. 범위가. 이 대리권 범위가 범위 아니다. 대리권 범위 안. 대리권의 범위 바뀌다. 이 말이죠. 대리권의 범위 바뀌다. 이렇게. 여러분, 대리권 범위 바뀌다. 그러면 항상 이것은 극과 극이다. 이렇게 보라겠죠? 극과 극이다. 이렇게.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 체결. 체결. 그 다음에 매수. 매수하고 와라. 예금 좀 하고 와라. 그럼 입찰을 좀 봐와라. 그 다음에 영수 좀 하고 와라. 돈 좀 받아와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체결하고 오라 했더니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오죠. 해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매수하고 오라 했더니 집을 샀다가 다시 팔고 와서 처분 된다 안 된다? 예금하고 오라 했더니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 입찰을 하라고 했더니 치하에 동의하고 왔어. 영수하고 오라 했더니 일부를 면제하고 왔어. 돼 안 돼? 안 되죠. 이런 것은 안 되는데 하고 싶으면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특별 소권이 있으면 돼. 특별 소권. 이 중에서 이게 여기 있는 것들 거의 대부분 다 우리 시험에 다 나왔는데 특히 체결의 대리권은 해제할 수 없다. 이게 잘 나온다. 알겠죠?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 아니죠? 대리권의 범위 안은 본인이 책임을 지고요. 대리권의 범위 밖은요. 본인은 책임 진다 안 진다? 안 지고 원칙은 누가 진다? 대리인이 진다 이 말이죠. 대리권 범위 안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 첫 번째요. 임의 대리권이 있고요. 임의 대리권이 있고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고 그 다음에 체결과 이행,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 소권이 있고 여기에서요. 임의 대리권은 뭐를 포함한다? 수령 대리권. 수령 대리권을 포함하고 체결은요. 중도금이나 또는요. 잔금을 말 수 있고 수령할 수 있고 체결과 이행은요. 잔금 지급 기일을 말 수 있다. 연기해 줄 수 있다. 연기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뭐죠?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대리권의 범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리권의 범위에서 뭐가 나온다? 대리권의 범위에서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인한테요. 중도금이나 잔금을 줘도 괜찮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 병이요. 대리인을하고 계약을 하고요. 보통은 본인 통장에 입금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 통장에 입금을 시키지 않고 대리인 통장에 입금해도 괜찮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리인 통장에다가 잔금을 입금시키고 등기는 누구에게 청구한다? 본인에게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수령을 했는데요. 이 대리인이 그 돈을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 이것을 배임적 대리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이것을 대리권 뭐라고 그래? 남용이다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 그래서 대리권을 남용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무권대리다 그러면 돼 안 돼? 무권대리다 그러면 안 돼. 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원칙은 누가 책임져? 원칙은? 원칙은 누구한테 있어? 본인이 책임을 져. 그런데 이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 사실을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져. 여기서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뭐라 한다? 비진이 표시.
비진위 표시를 유추 적용한다. 우리가요,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대로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진위 아님을 모르겠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것을 유추 적용해서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리권을 남용했다 해서 무권대리다 그러면 안 돼요. 이때의 대리권을 보다 이때의 대리권은 임의 대리권이 있을 수 있고 법정 대리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임의 대리도 대리권 남용이 있고 법정 대리도 대리권 남용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것을 대리권 남용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까지요 우리가 대리권의 범위하고요 남용을 봤으니까요 이 두 부분의 문제를요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요 대리권의 뭐죠? 한번 보면 범위죠. 100번 보겠어요. 자 보면 매수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수 동라며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 동그라미 이퀄 처분이라고 해요. 처분할 권한 없어요. 여기서 이러면요 줄 긋고 다 줄 긋으면 큰일 나. 여기 매수하고 동그라미하고 여기 매도만 동그라미하면 돼. 알겠죠? 매도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처분 이렇게. 2번 매매 계약 체결이죠. 체결의 대리권 체결 동그라미 그 여기다 써 해제 X. 체결은 해제를 못해요. 그런데요,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 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줄고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 이렇게. 그래서 그럼요, 매매 계약 체결 해제 못한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3번, 예금 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 예금 계약의 체결 줄고 대리권에는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줄고 대출 줄고 X, 처분 줄고 X.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예금이죠. 예금은 그것은 담보로 대출이나 처분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자, 4번 대여금의 수령 영수 거기만 줄고 위임받은 대리인이 대여금 채무의 일부는 면제 줄고 면제. 그래서 일부를 면제죠. 그러면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수권, 특별 수권이 있어야 돼요. 특별 수권 이렇게. 자, 5번 매매계약 체결에 대해서 줄고 포괄적 대리권. 그럼 여기서 포괄적이란 말의 뜻은 뭐냐? 써 체결 플러스 이행이에요. 우리가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이 말이 빠진 거예요, 지금. 알겠죠? 그러면 이행이니까 잔대금 지급 기일을 말할 수 있다. 연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맨 끝에 줄고 매매 대금의 지급 기일을 연장 여기까지만. 연장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요. 자, 101번은요 임의 대리권 줄고 임의 대리권은 통상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하는 대리권을 포함한다 그랬죠. 제가 줄고 의사 표시를 수령하는 대리권 거기 그걸 수령 대리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임의 대리권은 봐봐요. 우린 봐봐. 대리인 봐봐. 여기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능동 대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를 대리인한테 하잖아요? 그럼 대리인이 그 의사표시를 받아야 되죠? 우린 것을 수동대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리는 능동대리권과 수동대리권을 보통 다 포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갑이한테 대리권을 줬다, 이 말은 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해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본인한테 전달해야 되냐 돼? 해야 되죠. 그래서 수령대리권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번 매매계약 체결 동그라미 체결. 체결은 여기 거기다 써 중도금 점 찍고 잔금 수령이죠. 그래서 계약의 체결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죠.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수권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대리는 그 계약을 해제 동그라미 해제. 해제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체결의 대리권은 중도금이나 잔금은 수령할 수 있지만 뭐는 안 된다? 해제는 안 된다. 3번 임의 대리권은 원칙적으로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죠. 그래서 임의 대리권 줄고시고 수권행위 이렇게. 자, 4번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죠? 명확하지 않으면
이미 대리라고 하더라도 줄고 소멸시효를 중단 줄고 소멸시효를 중단 이퀄 보존행위죠. 보존행위 쓰고 옆줄 긋고 본인 승낙 없이도 가능해. 본인의 승낙이 없이도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본인의 승낙 없이도 가능하니까 명확하지 않는 대리는 중단시킬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렇게. 자, 5번 은행 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준 죠. 은행 예금 주고 찾아 은행 예금을 찾아 인출이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개인에게 빌려주죠. 그걸 대여죠. 대여 대여. 그래서 맨 끝에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맨 끝에 아니다. 알겠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자, 요 102번은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죠. 대리의 목적인 미등기 부동산 줄고 권한을 정하지 않았죠.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 그것을 제한 없이 가능이죠. 왜 제한 없이 가능하죠? 이것은 뭐니까요? 보존 행위이니까요. 제한 없이 가능하죠. 2번은요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 임의 대리죠. 대리의 목적인 물건에 줄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바로 옆에 이용행위를 걸겨줄 것이고 를 동그라미 이것을 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이용행위만 그러면 안 돼. 이용행위를 그래야지. 알겠죠? 3번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행위 줄고 부패하기 쉬운 물건은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처분해야 되겠죠? 이걸 뭐로 무슨 행위를 한다? 보존행위. 보존행위죠. 그래서 이미 대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4번 무이자 금전 소비 대여를 줄고 무이자 줄고 이자부로 변경 줄고. 여러분 지금 이미 본인이 돈을 무이자로 빌려줬죠. 그것을 대리인이 되고 난 다음에 오늘부터 너 이자네 이렇게 이자로 바뀌었어. 그럼 본인한테는 좋아졌어 나빠졌어? 그것을 계량형이라고 그래. 계량 계량. 알겠죠? 예전보다 좋아진 거 이런 봐봐. 초과 지붕에다가 기와를 입혔어. 그럼 뭐라고 그래? 지붕 계량이라고 하죠. 있었던 초과 지붕보다 더 좋아졌죠. 자 지금 봐. 지금 무이자로 본인이 빌려준 걸 내가 대리인이 돼서 이자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좋아졌어 나빠졌어? 좋아졌죠. 그것을 계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무이자 금전 소비대여를 이자로 변경하는 행위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누가 할 수 있다? 이미 대리인도 할 수 있다 있다. 이 계량 행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성질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5번 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권의 발생 근거인 법률의 규정. 그래서 법정 대리권은 줄고 맨 끝에 법률의 규정 이렇게. 법률의 규정 이렇게.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죠.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어디로 보냐면 대리권의 남용을 한번 봐봐. 자 대리권 남용 106번 한번 볼까요? 대리권 남용. 자 대리권 남용을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1번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 줄고 이것을 말한다 배임적 의사표시라고 그래.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대리권 남용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대리인이요 대리인 자신의 이익 또는요 배임적 의사표시 이런 말이 나와. 그걸 대리권 남용이라고 얘기해요. 상대방 또한 이를 알아 알아. 상대방이 그걸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원래는 대리권 남용은 본인에게 법률가가 기소가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 본인에게 기속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본인은 맨 끝에 맨 끝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 내가 말했어. 아무리 그냥 자유분방에 줄긋지 말라고. 알겠죠? 자유부인도 아니고. 자 2번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 똑같죠? 자신의 이익. 그걸 뭐라 한다 맨 끝에 여기 대리권 남용. 그런데 대리권 남용 써 밑에다가 대리권 범인에 이렇게. 대리권 범인에.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 범인에요. 범인에. 그러니까 무권대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맨 끝에 무권대리 틀렸어. 자, 3번 대리인이 오직 자기의 이익. 오직 자기의 이익. 이거 아무튼 대리인 자기의 이익이죠. 그럼 맨 끝에 뭐라고 한다? 대리권 남용이라고. 대리권 남용.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본인. 그런데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 줄고
그걸 모른다. 알알이죠. 상대방이 알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본인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본인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것을 비진이 표시를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4번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거기까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게 바로 3번에서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 이 말이죠.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대리권 남용할 때 대리권에는요, 대리권 남용할 때 대리권. 이 대리권에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뭐가 된다? 포함된다.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무슨 대리는 안 된다? 무권 대리는 아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이제 우리가 임의 대리, 법정 대리 했고요. 여기 대리권의 범위를 지금 했고요. 대리권의 남용까지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항상 여러분요, 목차를 가지고 전체를 이해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돼. 이게 모든 걸 다 쓰여 있다 해가지고 써졌다 해서 그걸 가지고 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이 목차를 가지고 여기는 뭐가 있지? 임의대리는 뭐가 있지? 임의대리는 뭐죠? 법률행위네. 법률행위는 단독과 계약이 있네. 단독은 뭐가 있더라? 숙권행위. 계약은 뭐가 있더라? 위임계약. 위임계약을 뭐라고 한다? 계약은 원인이다. 원인대 법률관계.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한번 고민하면서 정리를 쭉 한번 해야 돼. 대리권의 범위는 뭐가 있다? 범위가 명확한 경우,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 정해지지 않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다? 보존행위.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계량행위. 범위로부터 뭐가 나온다? 남용. 남용은 원칙적으로 대리권의 범위 아니다. 따라서 본인은 책임진다 안 된다? 본인은 책임진다. 무권대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알겠죠? 마지막으로 대리권의 이제 범위에서 제한에서 뭐죠? 제한으로 가죠. 남용에서 제한. 제한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동대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봐봐요. 대리인이 소인이다. 대리인이 여러 명이요. 여러 명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요 능동대리하고요 수동대리가 있어요. 수동대리는 언제나 언제나 무슨 대리다? 각자 대리 원칙이에요. 그 능동대리는요 원칙은 무슨 대리다? 원칙은 무슨 대리? 각자 대리예요. 그런데 여기요 예외적으로 무슨 대리다? 예외적으로 공동대리예요. 공동대리 언제요? 숙권행위라든가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에서 법률 규정은 뭐가 있죠? 친권자. 친권자는 보통 몇 명이에요? 두 명이죠. 그러니까 공동대리하는 것이죠. 알겠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 봐봐요. 수동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만 있어? 각자. 공동대리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수동대리는 능동대리에 관한 법 원칙이 모두 적용되어 부분적으로 적용되어 모두 적용되어 부분적으로 적용돼 부분적으로 적용되죠. 공동대리 안 되니까 이것만 되는 거잖아요. 이것만 반은 되고 반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동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공동을 하는데 이것을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위반하면 이것은 무권대리가 돼. 왜 무권대리가 되죠? 이걸 한번 볼까요? 자, 두 사람한테요 공동으로 대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대리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각자의 의사결정권은 50%잖아요. 그런데 혼자가 결정을 하면 몇 퍼센트가 돼요? 100%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50%를 초과했죠? 초과한 것만큼은 대리권을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주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것을 무권 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만약에 공동 대리를 위반한 경우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왜 나오느냐? 공동 대리를 위반하면 무슨 대리가 된다? 무권 대리가 되고 무권 대리에 대해서 본인은 말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에서 대리는 뭐가 된다?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대리권 남용에서 대리권에도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뭐가 된다?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요. 자기 계약 쌍방 대리 금지를 봐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계약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쌍방 대리 금지잖아요. 이 자기 계약 쌍방 대리는 왜 금지하죠?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본인의 이익을 해하기 때문이죠. 본인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자기 계약 쌍방 대리를 금지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본인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 허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자기 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줬죠. 집 좀 팔아달라고. 그런데 대리인 자신이 그걸 사버리죠. 자기가 사버려? 대리인이 자기가 사버려? 그걸 자기 계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되죠? 안 되는데, 두 번째는요, 뭐가 있으면 본인의 승낙.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세 번째,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뭐는 된다? 채무 이행은 된다. 채무 이행. 채무 이행의 경우는 승낙 없이 가능하다. 이게 중요해. 그런데 문제는요, 채무 이행일지라도, 본인의 본인의 뭐가 있어서 승낙이 필요한 경우가 또 있어. 채무이행 원칙은 승낙 없어도 돼. 채무이행은. 그런데 채무이행할 때 본인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 채무이행할 때 이건 뭐가 있죠? 뭐가 있다? 먼저 뭐 다툼이 있는 채무이행. 그다음에 항변권이 붙은 채무이행. 기한이 미도래.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다툼이 있고 항변권이 있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채무이행. 알겠죠? 이것은 다툼이 있고 항변권이 있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채무이행. 이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 물론 여기서 대물변제. 대물변제하고 경계 같은 것도 마찬가지.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요. 다툼이 있고 항변권이 있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채무이행. 이 채무를 이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본인의 승낙 없어도 채무이행은 원칙은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는 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네 번째 되는 것들은 그럼 뭐가 있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가장 대표적인 본인의 승낙이 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아니 채무이행에서 뭐가 있다? 그래서 법무사의 등기사무죠. 법무사의 등기사무 등기사무 이렇게 법무사 등기 알겠죠? 그래서 법무사의 등기사무라든가 사채알선업자 사채알선업자라든가 주식의 명의개서 주식의 명의를 바꾸는 거죠. 명의개서라든가 그 다음에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는 변호인 이런 사람들은요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특히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은 이거밖에 없고요. 이거 하나 우리 시험에는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이 아니고 주택거래사 시험에 나온 것이고요. 여기서는 다른 국가고시 나온 것이에요. 알겠죠? 사채업자가 아니에요. 알선업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보면 뭐가 있냐면 자격상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비교를 해야 돼요.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이요. 동일 물건에 대해서 쌍방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이 말은 대리권 수여받았다. 그래서 여기요. 물건은 하나가 있는데, 쌍방이란 말은 두 사람이죠. 양 당사자요. 갑으로부터, 을로부터 서로 자기한테 그 물건을 낙찰받아 달라고. 알겠죠? 이런 경우 이 입찰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무권대리가 나왔는데 무효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렇게 갑을, 뭐죠?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요. 여기요. 17살 아들한테요. 이 아파트를 증여하고 싶어요. 증여. 그러면 아버지는 뭐가 된다? 증여자가 되고요. 증여자. 아버지가요. 이 아들이 지금 을이잖아요. 그래서 을의 법정 대리인 갑. 이렇게 가죠. 갑이 증여자인데요. 갑이 아들의 대리인이 돼가지고 혼자서 계약을 하는 거죠. 혼자서. 그러면 자기 계약이죠. 혼자서 하니까. 그런데 자기 계약인데 지금 을의 법정 대리인 그랬으니까 을이 지금 본인이잖아요. 아들이 지금 본인이잖아요. 본인한테는 이익이에요. 손해요. 이익이죠. 그래서 본인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 계약이지만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 계약 쌍방대리 하지 말라겠더니 꼭 한 사람이 있잖아요. 꼭.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이 자기가 쌍방대리 하게 되면 그것은 무슨 대리가 된다? 무권대리가 돼. 무권대리. 알겠죠? 이때의 대리에는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대리권 제한. 이렇게도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오지만 대리권 제한만 시험에 내기는 좀 무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시험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이 맞는 것도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잘 나와. 대리권 제한 뭐 예를 들어서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이렇게 단순하게 딱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3번이죠? 103번 안 했죠? 자 보시면 자기계약 쌍방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법무사 줄고요. 법무사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줄고 쌍방 동그라미 대리 동그라미 그래서 법무사가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 신청은 허용이 되죠. 자, 이번은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줄고 맨 끝에 쌍방 동그라미 대리 동그라미 쌍방을 대리를 해. 3번은요. 친권자가 본인의 지위와 법정 대리인으로서의 지위에서
자기의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자에게 증여, 거기 줄고 자기의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자에 증여, 이것은 자기 계약이지만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왜 유효다? 누구한테 유리하다? 본인한테 유리하다. 미성년자 아들한테. 4번은요, 대주와 차주가 줄고 사채 알선업자, 줄고 사채 알선업자. 그래서 쌍방 동그라미, 대리 동그라미. 그러면 쌍방 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밑으로 보면 뭐라 나왔죠? 승낙을 했다, 이 말이죠. 쌍방을 대리하도록 승낙을 했다. 알겠죠? 그래서 사채 알선업자도 쌍방 대리가 허용이 된다, 인정된다, 이렇게. 5번은요,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입찰 줄 것이고, 동일 물건 줄 것이고, 이해 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2인 이상 줄 거요. 이해 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바로 옆에 입찰자의 대리인 여기까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물건은 하나인데, 두 사람으로부터 서로 입찰을 받아달라고 대리권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A한테 낙찰 받아주면 B한테 안 되고, B한테 낙찰 받아주면 A한테 안 되죠. 이런 경우를 뭐라 한다? 무권 대리, 그러면 큰일 나. 뭐라겠다? 무효. 무효라고 그랬지, 판례가. 무권 대리, 그러면 안 돼. 무효다. 이렇게, 무효. 자, 정답 몇 번이에요? 틀린 것은 3번이다. 이렇게. 자, 104번은요. 1번, 대리인이 수인. 거기만 딱 줄고. 대리인이 수인. 그러면 대리인이 수인, 그러면 뭐요? 공동 동그라미. 공동 X죠? 무슨 대리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1번 틀렸죠? 2번. 갑으로부터 갑소유 부동산 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았죠? 그럼 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들이 스스로 그 부동산의 매수인 줄고요. 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들이 스스로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 되어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 여기까지 뭐라고 그래? 이것을 자기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요.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스스로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 됐다. 이것을 자기계약이다. 여러분, 원래 자기계약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허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것이 원칙이죠. 그 다음에 3번. 본인이 대리인에게 채무를 지죠?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줄고, 본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채무를 자신에게 변제. 알겠죠? 그래서 아까 뭐랬죠? 채무 이행은 본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대리인이요, 본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 갚을 날짜가 된 거예요. 그럼 돈 갚을 날짜가 되면 바로 자기 본인한테 뭐 할 수 있다?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고 본인한테 뭐죠? 하면 본인의 통장에요, 이 돈이 있어. 그럼 내가 금전 출납의 대리권이 있어. 본인의 통장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본인의 통장에서 자기 통장으로 계좌 이체시킬 수 있어, 없어? 있어. 이럴 때는 승낙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줄고, 다툼이 있는 채무이행. 다툼이 있는 채무이행은 맨 앞에 줄고, 본인의 허락.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 돼. 다툼이 있는 채무이행. 항변권이 붙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이렇게 세 가지. 다툼이 있는, 항변권이 붙은, 그 다음에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알죠? 이 세 가지는 채무이행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5번,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 계약이라도,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 계약 여기까지 줄고,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 계약이나 공동 대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아, 쌍방 대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 계약이란 말은 이퀄 무권 대리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무권 대리는 본인이 추인? 추인? 그러면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자, 이번엔 봐봐요.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이렇게 되죠? 범위와 제한. 이 말은 대리권의 범위만 내기도 그렇고, 제한만 내기도 애매하다, 이 말이죠? 그럴 때 같이 묶어서 보통 이렇게 잘 나온다. 1번. 매매 계약의 체결, 그 다음에 이행 줄고, 체결, 이행, 포괄적 줄고, 포괄적 대리권이죠? 그러면요, 맨 끝에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를 말 수 있다. 연기. 그래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를 연기, 이렇게. 2번, 본인을 위하여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 체결 동그라미, 체결. 체결은 맨 끝에 해제 동그라미, 해제할 대리권을 가진다, 있다, OX, X, 해제권은 없다, 이렇게. 3번, 대리권은 있지만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 분명하지 않다. 그럼
기본적으로 뭐다? 처분 행위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행위? 보존과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기량이죠. 이용과 계량 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관리 행위라고 하거든요. 관리 행위. 그래서 처분 행위는 할 수가 없어요. 처분 행위를 하려면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 4번 대리인이 여러 명이죠. 그러면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돼요? 대리인이 수인 줄 것이고 맨 끝에 각자 동그라미 대리 동그라미 각자가 대리하는 것이죠. 자, 5번은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뭐한다? 대리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요. 자기와 법률행위를 뭐라 한다? 자기 계약이죠. 그 다음에 맨 끝에 당사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쌍방 대리죠. 쌍방 대리 못한다. 그런데 뭐는 할 수 있다? 채무 이행은 할 수 있다. 여기서 그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맞는가 봐. 자기 계약 쌍방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다. OX. 어? 들었으면서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알겠죠? 어? 자기 계약 쌍방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다. OX.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어? 본인의 승낙.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 이행이 있고, 여기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란 말이 있어. 둘 다 비슷하죠? 둘 다 비슷해. 어? 여기 위에는 뭐요? 위에. 여기는. 자기 계약 쌍방 대리 금지. 자기 계약 쌍방 대리 금지 싸우고. 여기는요, 임의 대리. 임의 대리인이 뭘 선임한테? 복대리. 복대리 선임할 때.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 선임할 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두 개를 바꿔. 다음 중에서 자기 계약 쌍방 대리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틀린 것은 1번.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자기 계약 쌍방 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됐나요? 임의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 이행을 위하여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럼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지 채무 이행이 아니라고.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잘, 그냥 헷갈리잖아요. 두 개가. 다 둘 다 누가 있어? 본인의 승낙이란 말이 있으니까. 여기 뒤만 다르죠? 그래서요. 자기 계약 쌍방 대리 금지는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 이행이고, 그 다음에 본인의, 뭐죠? 임의 대리인이 복 대리를 선임할 때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라고 되어 있어. 아시겠죠? 지금. 그것을 우리가요. 보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지금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요. 대리권을 봤는데 지금부터 봐봐요. 여기 보면 대리권이죠.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를 했죠. 그러면 이 대리권을 뭐란다? 권한이다. 지위다. 자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대리권은요. 법정 대리는 중요하지 않아. 법률의 규정. 그 다음에 법원이 선임이니까 임의 대리가 중요해요. 임의 대리는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 법률의 규정은 법정. 법률 행위는 임의 대리. 그래서 법률 행위는 단독으로서 수권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계약으로 위임 계약이 있고 계약을 원인된 법률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약은 의사표시가 두 개죠. 그러니까요. 본인이나 대리인 중에서 행위 능력이 없으면 계약 자체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수권 행위는요. 오직 단독 행위로서 본인만 하죠. 대리인은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일지라도 수권 행위를 취소를 못해요. 수권 행위는 오로지 누구만 취소한다? 본인만 취소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죠. 대리권의 범위는 범위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는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부분에서 이용기량, 특히 보존행위는 본인의 승낙 없이 할 수 있어. 그래서 적법해. 그래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미등기 부동산에 보존등기 하는 것.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부분에서 이용기량인데요. 예를 들어서 예금을 인출했다.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전을 밭으로, 전을요, 대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형질 변경 같은 것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의 범위에서는 대리권의 범위 아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알면 돼. 원래는 세 가지인데 임의 대리는 수령 대리권을 포함하고요.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중동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고요.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 수권은요. 잔금 지급기를 연계해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매매계약에서 뭐냐면 안 보죠. 대리권에서 대리권 범위 바뀌죠. 첫 번째 체결의 대리권은 해지할 수 없고요. 예금은요. 예금.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영수 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입찰 치하에 동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매수 처분에 대한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매매계약 대리권의 범위 안에 항상 뭐가 이루어지죠? 대리권의 남용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 대리권의 남용이고,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무권 대리란 말이 나오면 되는데 안 되고요. 원칙은 누가 책임져? 본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 비진입 표시를 유추 적용하죠.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대리권의 제한이 있죠. 대리권의 제한은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무슨 대리 원칙이다? 공동대, 각자 대리. 각자 대리 원칙 딱 하나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는 원칙은 허용되지 않지만 본인의 승낙이나 뭐 부득이한 사유다, 채무 이행이다. 채무 이행의 경우는 된다. 채무 이행할 때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승낙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지만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 세 가지가 중요하다. 뭐가 있다? 다툼이 있고 뭐 항변권이 붙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이 세 가지는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법무사가 등기를 하거나 등기 사채 알선업자라든가 주식의 명의 개소 같은 경우는 그때는 허용된다 안 된다? 허용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대리권이 소멸할 때는 이미 대리권은요, 이미 대리 법정들의 공통으로 소멸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본인의 사망. 본인의 사망 하나밖에 없어. 대리인의 뭐 사망, 파산, 성의로 인한 개시. 그 다음에 이미 대리에만 있고 법정 대리는 없는 것도 있어. 뭐 숙권행위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그러면 이미 대리는 없고 법정 대리에만 있는 것이 있어. 뭐 제한 능력자가 뭐가 됐다? 능력자가 됐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를 말한다. 대리권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